생물의 생식에 대해서. 요걸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세포 분열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생식을 위한 생식 세포 분열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생식이라는 게 뭐다? 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생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자손을 남기는 거. 자손을, 자존이 아니죠. 자손을 남기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생식이라고 하는데, 왜 생식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왜 생식을 하는지. 왜 우리는 자손을 남겨야 할까? 모든 생명체가 자손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야. 자손을 왜 남기느냐? 종족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사명은 뭐냐면 윗대로부터 나로 종족 유지의 특성이 물려져 왔기 때문에 나도 다음 후대로 이 종족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생명체의 일단 태어나면서 얻게 된 사명이에요. 내가 영원히 산다면 자식을 남길 필요가 없지.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뭘 줘야 돼? 이 종족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남겨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손을 남기는 거. 근데 물려줄 때는 뭘 물려주는 거냐? 유전 정보를 물려주게 되는 거지. 유전 정보를 어디에 담아서? 생식, 세포에 담아가지고 생식 세포를 형성해서 유전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식의 방법이 생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생식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뭐로 하냐면 이거를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무성생식은 뭘 무성생식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생식세포를 형성하지 않아. 생식세포 형성을 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생식세포가 결합이라는 게 없더라. 생식세포가 결합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식을 하는 거냐면 뭘로? 체세포로. 체세포로 생식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 중에 일부 생명체의 생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식을 하느냐? EN을 그대로 EN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번식하는 게 무성생식이더라. 자, 다음 유성생식입니다. 여기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돼.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각각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이 유성생식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암수로 지정이 되는 이런 걸 번식을 하는데 즉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생식세포를 이용하다 따라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EN이 N이 되고 자, 두 개의 생명체가 있을 때 EN과 EN
각각 암수에 이러한 생명체가 있다면 물려줄 때는 각각 뭘 준다? 각각 N씩 물려주게 된다. N, N 각각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되고 뭘 거쳐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 개체가 형성된다. 자손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이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돼요? N과 N이 만나서 이게 EN으로 바뀌게 되고 자손은 EN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지. 이게 생식 세포 분열의 의의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생식 방법에 따라서 얘네들 한번 구별을 지어볼 거예요. 구별을 지어볼 건데 먼저 볼 거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하는 종류. 번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지. 무성생식. 첫 번째는 분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을 하여 분열해가지고 자손을 형성하는 방법을 분열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 일반적인 세포가 뭘 해서 분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분열을 합니다. 분열함으로써 각각의 딸 세포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몇 개의 개체로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는 것이보다 분열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분열을 하는 건데 특징은 뭐냐? 무슨 특징이냐면 분열이고 자, 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되냐면 생식이 되는 이러한 번식법을 쓰는 게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생명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특징은 번식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번식할 수 있는 게 분열법. 그리고 딸세포의 유전적 구성은 딸세포의 특성은 성이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완전히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분열법의 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열법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생명체들은 뭐가 있느냐? 예시를 들어본다면 뭐 아메바, 아메바나 집신벌레, 혹은 돌말 이런 친구들이 이러한 분열법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생명체들입니다.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 많아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 써먹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분열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출압법이라는 게 있어요. 출압법이라는 게 있는데 출압법은 어떤 승식 방법이냐면 모체의 특정 부위에서 싹이 나듯이 싹이 나듯이 자손이 형성되는 것. 이게 출압법입니다. 출압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출압법 같은 경우는 원래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모체 이렇게 있어요. 단색보 아니니까 예, 그림 좀 그렇고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모체 옆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조그마한 싹이 폭 같은 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볼록 튀어나와서 이게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딸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딸세포입니다. 딸세포가 여기가는 자손이 됩니다. 자손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그러면 특성이 뭐냐? 이렇게 이제 번식하는 방식이 출압법인데 자, 특징을 살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자, 모체보다 딸세포의 크기가 더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분열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것도 좀 간단한 형식으로 분열하는 게 출압법이 되는 거죠. 자손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출압법으로 주로 번식하는 친구들은 효모나 히드라나 아니면 말미잘이나 산호 같은 친구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출압법으로 번식하는 생명체들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 되지 않고 이제 뭉쳐 살아요. 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붙어 산호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자 생식이라는 게 있어. 포자 생식. 자, 이거는 뭐냐면 번식을 담당하는 거예요. 포자를 형성해서 이 포자를 이용해 자손을 남기는 이걸로 자손을 형성하는 게 바로 포자 생식입니다. 포자 생식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생명체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똑같은 유전적 구성에 뭘 만들어내냐면 이거를 포자라고 해요. 포자. 네, 포자는 특징이 뭐냐면 EM 체세포의 유전자 구성과 똑같습니다. 이 포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리되어가지고
효자가 분리되면 자, 또 다른 데에 정착해서 다른 데 정착해서 여기에 자, 정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커져가게 되는 게 이게 포자 생식이다. 포자가 뭐 돼서 분리되어 다시 정착해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게 바로 포자 생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자 생식은 일어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포자 생식 방법. 이제 포자 생식의 특성은 뭐냐면, 자, 이 포자라고 하는 거는 포자라고는 작고 가볍습니다. 포자라고는 작고 가벼워서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면 특정 조건에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휴면 상태. 그 전에 이제 휴면 상태로 있다가 특정 조건에서 이제 개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포자 생식의 특성이다. 그러면 이러한 포자 생식으로 번식하는 건 누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리나 곰팡이나 버섯 같은 종류가 바로 이러한 포자 생식을 이용해서 생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영양 생식. 영양생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식물의 영양분. 식물의 영양기관이란 게 있어. 영양기관이 뭐냐? 기관은 잎, 줄기, 뿌리. 자, 이러한 것들 영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영양기관이냐면 식물은 이러한 잎이나 줄기,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을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을 이용해 번식하는 방법인데 자,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 여기는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그런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영양생식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지 같은 걸 딱 꼽아. 가지를 딱 꼽아. 나뭇가지를 딱 꼽아 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잎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잎이 이렇게 나오게 돼.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잎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거? 감자나 고구마. 감자나 고구마는 어때요? 덩이 줄기나 이제 덩이 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식물체가 자라나네. 이런 식으로 식물체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꺾꽂이라고 해요. 꺾꽂이. 꺾꽂이. 이거는 기능
생쥐. 딸기 같은 경우는 기는 줄. 혹은 이제 휘무디나 덩이줄기, 덩이뿌리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 방법이 영양생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양생식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영양생식의 특성. 자,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식물의 품종 유지. 식물의 품종 유지를 할 때.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생장 속도도. 빠르다. 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 종자 생식에 비해서. 종자 생식에 비해서 생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영양 생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무성 생식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겠어? 유성생식 봐야지. 유성생식. 자, 유성생식은 뭘 이용해서?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잖아요. 생식세포 형성을 하니까 각각 어떻게 되느냐. 유성생식은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이제 식물과 동물 나눠봤었죠? 응.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식물과 동물. 이렇게 되는데, 자, 식물의 경우 암수, 동물의 경우 암수. 암수. 암수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식물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암수. 암술이죠. 암술. 그건 동물이고. 암술. 미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씨에서 뭘 만든다? 난세포를 형성을 하더라. 그 다음 수컷은 수술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뭐? 이걸 이제 꽃밥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밥으로 뭐가 형성된다? 꽃가루가 형성이 된 거야. 그쵸? 네. 이렇게 되고, 동물은 암컷에 뭐가 있어? 난소. 난소가 있어서 여기서 뭘? 난자를 형성을 하고, 수컷은 정소가 있어서 여기서 뭘 형성한다? 정자를 형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성 생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식물, 동물 같은 경우에 암수가 구분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암수가 구분되지 않고 한 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식물의 경우에 뭐가 존재하느냐? 식물의 경우,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식물의 경우 첫 번째, 자웅 동두화. 자웅 이주라는 거예요. 책에는 암수 한 몸, 암수 딴 몸으로 나왔어요. 암수 한 몸인 게 자웅 동두고요. 암수 딴 몸인 게 자웅이주. 자웅공주는 암수가 한 그룹. 자웅이주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있어.
암컷, 수컷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자웅이주. 그 다음에 암수가 한 그루에 있는 게 자웅동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식물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이 자웅 동주에서도 단성화와 양성화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성화는 뭐냐면 암꽃과 꽃이 따로 있는 게 단성화. 양성화는 한 꽃에, 자, 암술수술이 한 꽃에 있는 게, 이거를 양성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양성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식물의 거의 대부분은 양성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암수가 이제 한 그루에 있는 경우, 자웅 동주 이 경우에는 같이 피는데, 그 중에 양성화죠, 양성화. 암수가 한 꽃에 있는 거, 뭐 장미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단성화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죠. 이건 옥수수 같은 거, 옥수수. 그리고 이제 소나무, 오이, 호박 이런 것들. 그다음 자웅 이주, 이거는 은행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가,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 동물은 일반적으로 암수가 나뉘어져 있지만 한 몸에 있는 게 있어. 하지만 얘들도 반드시 짝짓기는 해야 돼. 반드시 짝짓기는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자웅 동체와 자웅 이체가 있죠. 이거는 대부분의 동물, 대부분의 동물 같은 경우는 자웅이체이지만, 자웅동체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지렁이나 달팽이 같은 것, 지렁이, 달팽이, 거머리 이런 것들이 자웅동체입니다. 난소와 정소가 한 몸에 있어. 하지만 얘들도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짝짓기는 해야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는 수분과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분과 수정.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꽃가루, 꽃가루가 그 암술 위쪽에 이제 묻게 되는 걸 수분이라고 하고, 수정은 이 난세포와 그 정핵이 만나게 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정 과정에서 수분을 시키는데, 수분을 시키는 종류에 따라서 좀 식물이 좀 나뉘어져요. 식물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조매화, 조매화, 흉매화, 그다음에 뭐 풍매화, 수매화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매화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는 새가 수분을 돕는 경우, 그 벌새나 이런 것들 보면은 꽃 속에 들어가서 이제 꿀을 빨아먹잖아. 그럴 때 이 새의 몸에 꽃가루가 묻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매화. 충매화는 뭐에 의해? 곤충에 의해. 곤충이 수분을 돕는 경우. 풍매화는 바람에 의하여. 바람에 의해서 기반하는 건데, 봄에 이제 꽃가루 많이 날려가잖아요. 보통 이게 풍매화가 많지. 수매화는 물,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강 같은 데 보면 이제 수매화, 이렇게 물을 통해서 이렇게 물 속에 퍼져나가는 거죠.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안 보이나요? 수정을 하는 게 풍매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을 봤으니까 얘네들의 특징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성생식과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비교를 해보면 자, 무성생식은 뭐가 특징이야? 얘는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죠. 결합이 없고 얘는 생식세포의 결합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큰 특징인데,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어떻게 번식이 되냐면 EN이 바로 EN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무성생식. 유성생식은 EN이 N으로 가고 N과 N이 만나서 EN이 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성생식은 일단 장점이 뭐야? 장점. 무성생식의 장점은 뭘까? 번식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번식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번식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무성생식은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는 자손의 유전적 구성이 동일해.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긴 거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야. 이렇게 계속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하라면 100명, 수백명 있는 거야. 기분 이상하겠죠? 기분 이상하죠. 유전적 구성 동일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환경 적응력이 약해. 환경 적응력은 약합니다. 환경 적응력은 약해요. 거기에 반해 유성생식은 장점이 뭐냐? 얘네들은 자, 다양한 자손이 출현합니다. 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냐? 환경 적응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번식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 또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특징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특성.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 영양생식 같은 경우에 영양생식 식물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식물이야. 식물 품종 유지를 위해서 식물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 환경 적응에 떨어지면 생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생의 경우 자, 뭔 문제가 있느냐 여기다 하나 써줄게요. 써볼게요. 이렇게 문제 자, 바나나의 바나나의 파나마병이라는 게 파나마병.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파나마병. 그 60년대, 70년대를 가서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를 가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1세대 바나나가 1세대 바나나 그로 미셸이라고 하는 자, 이 1세대 바나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 그로미셸을 볼 수 있느냐? 얘가 지금도 어떻게 됐냐면 멸종했습니다. 그로미셸이 다 멸종을 했어요. 그럼 얘는 왜 멸종했냐면 바로 여기 있는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멸종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멸종했냐? 당시에 바나나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 굉장히 달고 맛있는 차세대 우리의 먹거리 바나나. 그래도 꺼먹고 그냥 생으로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자, 이 그로미셸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맛을 사로잡았지. 우리 검정 고무신 알아요? 검정 고무신? 만화. 거기 보면은 바나나 에피소드가 있어. 보통 그때 바나나의 가격이 직장인 월급의 4분의 1 정도였대. 그러니까 당시 아버님 월급, 지금 현재 아버님 월급이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바나나 한 송이 한 100만 원씩 하는 거. 너무 했나? 아, 50만 원. 했다고 칩시다. 한 송이 50만 먹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온 가족이 바나나 하나 놓고 이제 조금씩 베어 먹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맛있었대. 근데 이게 품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영양성 기를 버렸고 씨앗이 종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파나마병이 도니까 이거를 이겨낼 만한 품종 하나도 없었던 거지. 왜냐면 유전자 구성이 다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로미셸이 멸종을 하면서 그 다음에 2세대로 나온 바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케번디시라고 하는 케번디시라고 하는 2세대 바나나가 출현됐어. 새로 이제 발견을 한 거지. 쟤는 맛은 좀 떨어져요. 그로미셸에 비해서 맛은 떨어지는데 단단하고 그로미셸 진짜 좋은 바나나인데 케번디시 거기에 반해 좀 부족한 바나나야. 단 얘는 뭐가 있었냐면 파나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어요. 그럼 아니 케번디시.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파나마병을 이겨내고 우리가 먹는 게 케번디시예요. 지금 바나나 좋아해요? 네. 먹을만하지? 네. 그럼 대체 얘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었겠죠. 네. 여기에 비하면 이건 완전 쓰레기네, 쓰레기. 뭐 그렇게 갖다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더럽게 맛이 없는 거래. 근데 우리가 방금 맛있잖아. 얼마나 맛있었을까. 과거로 가서 한번 먹어보자. 어쨌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케번디시가 이것도 지금 단일 품종으로 쫙 깔아놨어. 전 세계 90% 이상이 전부 케번디시 품종입니다. 근데 이 파나마병이 변종이 생겼어. 변종이 생겼어. 변종 하나. 이게 케번디시에 감염되잖아요? 그럼 또 죽어버려. 그러면 이 파나마병이 전 세계를 돌아버리면 전 세계 90% 바나나 다 멸종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방역도 하고 이렇게 병이 퍼지지 않게끔 다 막고 있어요. 실제로 어디 농장, 어느 나라 농장이 이거 파나마병 돌아가지고 싹 쓸려버렸어. 바나나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품종 유지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 히드라죠. 히드라. 여기 히드라 같은 경우는 히드라 얘는 어떻게 하냐면 환경이 좋을 때는 무성생식 출하법으로 열심히 번식을 합니다. 그러다 환경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유성생식으로 갈아타요. 히드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의 유전자를 섞어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고생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 과거 생명체는 아마 무성생식으로 빠르게 번식을 했을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면서 생명체가 그를 위한, 살기 위한 방식으로 뭘 채택했을 것이다? 유성생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등화 생명체들, 식물이 좀 진화를 하고 동물도 많이 진화를 했을 때 다 유성생식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무성생식의 모든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무성생식의 다른 예시, 무성생식의 다른 예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먼저 파충류 같은 경우는 파충류의 경우 어떤 방식이 좀 있냐면 처녀생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암컷이 혼자 알을 낳아요. 자신이 혼자 섞어가지고 그냥 암컷이 그냥 알을 낳아버려요. 그럼 이제 자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암컷 혼자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는 파충류의 경우 이렇게 하고, 곤충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을 때는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산자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산자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진딧물이 이렇게 있으면 진딧물이 자기 뱃속에다가 새끼를 만들어.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새끼랑 진딧물이랑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 뽕뽕뽕 나. 짝짓기 안 해도 뭘 하냐면 복제를 시켜버려. 복제. 자기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산자라는 걸 만들어. 우리가 이제 알라는 걸 산란이라고 하거든. 이거 그냥 새끼를 그냥 놔버리는 거. 알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번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부 어류 중에서는 수컷끼리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싸워. 진놈이 암컷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짝짓기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을 바꿔가는 것도 있고,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은행나무는 암그루만 은행이 열리잖아요. 가로수를 이렇게 세워두면 우리 가로수 은행 막 떨어지면 냄새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순나무만 쫙 깔아. 그러더라도 몇 년 지나면 이 중에 몇 그루가 암나무로 변해버립니다. 왜냐면 자손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든 뭘 해. 어떻게 해서든 자손을 남겨요. 이게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원래 보통 생명체는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손 수를 늘립니다. 숲에 있는 소나무보다 길가에 있는 막 차를 지나다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종족유지를 시켜야 되거든. 내 유전자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는 거 보면 어때? 애기 안 낳으려고 하잖아. 이제 그 생존의 본능조차도 뛰어넘어 버리는 그 정도로 지금 극한의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지. 그대가 어리게 됐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좋은 시대가 열리길 바라면, 아마 그대 세대는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딱 일본이 구직자보다 자리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 아마 앞으로는 기업이 사람들 찾아내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케이스를 좀 보자면. 근데 그 중에서는 기왕이면 좀 좋은 데 골라가려면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앞으로 뭘 하겠다? 그래요. 천천히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 사람이 뭐든 잘하면 그건 너무 좀 사기캐 아니에요? 뭐든 다 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중등 교육 과정까지는 의무 교육에 속하잖아. 최소한 한국인으로서 인간적 소양을 발휘하려면 중학교 과정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너는 한국인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잘할 필요는 없지만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 정도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생물의 생식까지 알아봤고요. 뒤에 이제 확인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